네비뮤직의 교내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순서로는 바로 생일 초 소득 순서인데요. 우리 하은이의 첫 번째 생일 초는 우리 어머니께서 환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일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생일 초에 불이 밝혀지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생일 축하 노래인데요. 생일 축하 노래는 참석해주신 네비분들께 부탁드리며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서 우리 하은이를 사랑하는 만큼 큰 목소리와 박수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마음속으로 처음 들어주시고요. 사회적 고령에 맞춰서 생일초 소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불자! 네, 마지막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참석해주신 네 분, 네빈 대표로 우리 하은이의 사촌 언니가 우리 하은이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도 한마디 해주세요. 생일 축하해.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아주 똘똘하게 아주 잘해줬네요. 네, 이번 순서는 바로 돌잡이 순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자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거는 우리 하은이 건강이다라고 명주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예. 다음은 우리 방송 아나운서 연예계를 의미하는 마이크. 마이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10분 등. 네, 다음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 많이 치료해 주라고 이렇게 청진기. 청진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판사, 변호사가 되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판사분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운동선수를 의미하는 골프공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자 되라고 이렇게 연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복돈, 이렇게 우리 하은이 부자 되라고 이렇게 복돈도 준비되어 있고요. 몰라. 네, 우리 어머님이 요청하신 이제 전통으로 같은 의미죠. 이제 부자 되라고 옆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품 설명은 다 드렸고요. 본격적인 돌잡이 앞서서 우리 아빠 엄마의 속마음 한번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은이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나요? 연필이요. 네, 우리 아버님은 또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자들하고 연필을 원하셨고요. 우리 어머님은요? 판사봉. 판사봉. 아, 예, 우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판사봉 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원하시는 판사분과 옆에를 좀 가운데에 옮겨드리고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이거는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사회자가 하은아 외치면은 내비분들께서 잡아라 해주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은아 잡아라. 뭐 가지고 싶어? 연필. 네, 우리 아버님이 원하는 연필을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바로 잡았네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자들하고 우리 하은이가 연필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런 훌륭한 학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하은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우리 하은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양가 할아버님께서 우리 손녀에게
덕담에 덕담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은아 건강하게 자라라. 그리고 우리 하은이 때문에 나는 건강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느라고 자전거 타고 7시간씩 걸쳐서 보고 건강하게 자라라. 간단하네. 아니 간단하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신 켜져 있습니다. 가까이 되거든. 살다 보니까 내 자식 낳을 때보다도 손주를 봤을 때 몇 배나 더 행복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여진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 것 같았고, 천신만고 끝에 하은이 태어났을 때는 또 우주를 날 것 같았어요. 하여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은아 잘 크라. 켜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어렵게 가진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이제는 모든 걸 다 이룬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정연이 마음이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 그 전에 왔을 적에 그 어깨를 움츠렸던 어깨를 이제는 피면서 그 밝은 웃음을 볼 때, 아 이게 세상의 행복이 기쁨이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하은이는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아름다운 세상만 보고 아름다운 일, 좋은 일만 보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은이 만세! 하은아 너무 기뻐. 그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도 선택을 하든 우리 하은이가 그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래.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하은이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바래.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하은이가 건강하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이제 무럭무럭 자랐으면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참석해주신 내비분들께 가족 대표로 우리 아빠께서 감사 인사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또 하은이가 한 살 되도록 이렇게 약간 신경 써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 같이 오늘 와주셔서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